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 저 필수 여당이 일방적으로 안 했으면 우리가 이미 벌써 상임위에서 만났죠. 그나마는 조선이 부모님 오도록 하시는 상임위. 가야죠. 강제 배정하신다니까. 원한 대로. 시사... 우리 저기 이성희 선배님은 야당 몫으로 불쌍히 연장하셨죠. 바로 그냥 직접 내가 주신 거. 안 주겠다고 직접 하는 자리.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민 의원님은 역지사지 해보세요. 다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이제 국정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임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게 좀 정상화돼서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지금이 남북관계나 외교관계 현안들이 많아서 우리 여야 의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나라를 걱정하고 남북의 이런 긴장관계를 잘 관리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게 하는 게 저희들의 그런 임무인데,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데 그런 와중에 역시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박진 의원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우리라도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의 없이 그냥 일단 비공식적으로도 한번 만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런 모습이 또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남북 안보 현안이 지금 대두되면서 상임위가 원천적으로 지금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 그 외교안보 특위에서 여야 의원들 중에 외교안보 전문성 가진 분들 한번 모여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한번 같이 모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호응해 주신 데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야 간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야 간에 이런 외교 안보 문제는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그리고 국익을 최우선해서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같이 만나서 한자리에서 지혜를 모으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오늘 대화가 아주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저 필수 공감하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초당적으로 우리 이 문제를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정원님 서로 양 원내대표를 설득해서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오늘 여러 가지로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그 초당적인 대화 계속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백태현 경제분석국장입니다. 이종규.